야, 이거 길 잃겠는데? 여기가 어딜까, 얘들아? 아니, 또갈림길이야. 동굴이 이렇게 길이 다양하고 복잡했던 적이 많이 없었는데. 와, 여기 어디야? 야, 이거 진짜 길 잃겠다. 으야. 뭐야? 아니, 와, 이게 무슨 대박. 야, 맵이 진짜 넓은데? 생각했던 것보다? 그 약간 버려진 활주로랑 그 늑대 울프산 섞어놓은 것 같아. 그렇지 않아요? 와, 날씨 진짜 안 좋다. 이거 큰일 났는데요, 저? 이대로 죽나요? 설마. 어? 이거 좀 문제인데? 어? 왜 막 다른 곳이야, 여기? 잠깐만, 나 어떻게 내려가? 뭐가 있는데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건가? 그럴 리가, 막 다른 곳일 리가 없는데? 아, 여기 동굴이 있네, 바로 옆에. 아, 다행이다, 씨. Might have to drop some gear. 좋아, 좋아. 동굴. 해장소 발견. 어둡네요. 오? 여기 줄이 있어. 오, 뭐야? 앗! 늑대 고기를. 그 약간, 그, 던지는 키 없냐? 이렇게 바닥으로 휙휙 던지게. 아, 여기서 고기 굽고 내려가자, 일단. 실내에선 모닥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? 아니, 이게 무슨 동굴 내부인데 왜 못해요? 원래 동굴 안에서는 되지 않냐? 조심, 조심. 고라니의 스킬! 내려왔죠? 오른쪽에 길이 있고 왼쪽에 밝은 길이 또 있어. 밝은 쪽부터 가볼까? 어? Thank goodness. 서밋소다가 왜 여기? 브금이 사라지니까 너무 조용한데요. 좀 무섭다. 아까 못 갔던 길 있잖아, 어두웠던 동굴. 거기는 아예 다른 길로 빠지나봐. 이어져 있었으면은 좀 마음이 덜 불편했을 텐데. 저기도 나중에 가봐야겠다. 잘 기억해둡시다. 동굴에 새로운 길이 있다. 어? 엉덩이 문질문질. 쓰레기를 주네. 이쁘금 깔아달라고? 어? 여긴 또 뭐야? 에? 왜 점점 내려가는 것 같지, 우리? 어? 어? 어, 야, 이거 길 잃겠는데? 여기가 어딜까, 얘들아? 어? 동굴이 이렇게 길이
다양하고 복잡했던 적이 많이 없었는데. 아니 또 갈림길이야. 어, 아 다행히 여긴 막다른 길이 아니네? 이게 무슨... 미치겠다. 저기가 아까 갈림길 그 이어져 있는 길 아닐까? 야 근데 엄청 내려가는데? 거의 산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길인 것 같아요 여기가. 엄청 내려가는데 이렇게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려가는데? 어? 철구다! 야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이거? 괜찮으려나? 여기가 어딜까요? 난 나왔으니. 어 후라이팬이다. 어... 지도를 작성해봅시다. 아이고 멀리도 나왔네. 얘가 어디야? 텅 빈 은신처. 예상대로 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와 버렸어요. 일단 여기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면 산을 다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. 일단 길 닿는 대로 계속 돌아다녀 보죠.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또 여기서 돌아다녀 보자.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은 여기가 동굴이잖아.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 길이지 않을까? 이렇게가 강물인가? 길이 있는 것 같은데? 얘들아 우리 지금이라도 다시 올라가는 게 맞을까? 거인의 지문? 맵 이름이 왜 이래? 일단 여기에 무슨 자작나무 가지? 자작나무 가지는 많을수록 좋지. 아 근데 점점 무거워지는데 이 맥시멀리 좀 버려야 되는데 왜 자꾸 난리야? 어? 늑대가 짱 많은데? 일단 들어와. 팔 부러짐. 우와 복사 붙여넣기. 야 그래도 여기 늑대들은 먹을 수 있어서 식량이 부족하거나 하진 않는 거 그건 좋네. 어? 아 이런 숯도 없네. 이거 어떡하냐. 너무 망망대요 여기. 더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뭔가 목표를 정하자. 자 선택지를 줄게. 다시 올라간다. 그냥 여기 계속 탐험한다. 1번 2번. 오케이 다 1번이네. 올라가겠습니다. 동굴 안에서 불을 지필 수가 없어요. 이상하게도. 왜 불이 안 붙지? 밥을 미리 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. 굽고 들어가자. 동굴 딱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불 붙일 수 있는 곳이 있네. 딱이구만. 불필요하게 석탄도 꽤 무거운데 들고 다니고 있었네. 아 내가 장작이 많이 있었구나. 그래서 너무 무거웠었나봐. 뭐야 이건. 오케이. 활은 완전 부서졌네요. 활은 재활용도 안되기 때문에
좀 버리고. 야, 이것도 무게 진짜 많이 먹는다. 내가 왜 이렇게 무겁나 했더니 너희들을 이렇게 많이 이고지고 가고 있었으니 뭘 그렇게 처먹고 무거운 거야, 돼지 같은 놈. 일단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더 말립시다. 그게 맞는 것 같아. Too heavy. 짐들 싹 다 버리니까 엄청 가벼워졌는데? 역시 저것들이 문제였나? 너희들을 여기에다가 두고 가면 난 매우 가벼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. 여기에서 추위에 떨고 있으렴. 아우, 채팅창 개시끄럽네 진짜. 어? 뭐야, 불이 먼저 꺼지겠는데? 장작 한 마리 들어가. 좋아. 늑대고기는 확실히 효율이 안 좋다. 1kg에 겨우 875kcal라니 너무 효율이 안 좋은데? 일단 저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. 빨리 들어가서 잠이나 잡시다. 자고 일어나서 숯 챙기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. 목말라. 아, 좋다. 다시 나가볼까? 수치 얼마나 있을까요? 엥? 아니, 꽤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왜 겨우 두 개밖에 안 줘? 오반데. 물로 가자. 자, 다시 올라가겠습니다. 걱정이네요. 응? 여기에서도 숯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? 어, 하나 있네. 아니, 그러고 보니까 동굴 안에서도 불을 피울 수 있는 위치가 있긴 했네. 내가 만들 수는 없고. 왜 그따구야, 시스템이? 어? 왜 남이 만들어 놓은 건 쓸 수 있고 나는 못 만드냐고. 여기로 가보자. 야, 아까 안 가봤던 길이거든? 엥? 정말로 여기가 안 가봤던 길이 맞나요? 왜 아래로 내려가지죠? 얘가 어디야? 더 내려간다고? 야, 이거 진짜 길 잃겠다. 와, 얘 어디야? 오씨, 안반이 되게 좀 무섭게 생겼어요. 엥? 뭐야? 어? 동굴을 나갈 수 있네? 에? 여긴 또 어디고? 안녕하세요. 어딜 가든 사람이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하네. 다리다. 어? 여기가 어디지? 잘 모를 땐 시도를 작성해보아요. 와우! 여기 거기네. 이렇게 온 것 같은데요? 산 외곽에 있는 길 따라서 오면 여기로 빠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쪽에 숨겨진 동굴이 있었고요. 근데 우리가 그거를 출구로 나와버린 거네요. 돌고 돌아서.
여기. 잘 기억해 둡시다. 근데 이건 뭘까요? 이 우뚝 솟은 그래픽 오류는? 어? 여기 거기네. 얼어붙은 폭포. 아니 돌고 돌아서 결국엔 제자리네? 하씨. 뭐야. 폭포 한번 핥고 가자. 아,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있어. 이거 안 다가가져지는데. 결계인가. 기왕 이렇게 된거 그러면 동굴로 다시 산 정상을 올라가지 말고. 어? 나 왜 추워? 어? 뭐야? 나 너무 추워. 오 마이 갓. 일단 동굴로 들어가자. 일단 여기에서 몸을 좀 녹이고 가자. 지금 초아침이라서 기온이 많이 낮은가 봐.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니까 멀쩡도를 채우고 갑시다. 어우 야 체온 오르는 속도 봤어? 쫙 갈까? 해가 중천인데? 너무 오래 잤나? 야 근데 늑대고기는 정말 효율이 안 좋다. 벌써 다 먹었어. 아 물도 다 먹고. 자 오케이 열심히 산을 올라 봅시다. 이제 화면 아래 모닥불 3개 나오는 거 뭔가요? 이거 이번 패치로 생긴 건데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. 지금 여기 이렇게 탭키 누르면은 화면 아래쪽에 모닥불 3개가 있거든?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지. 알고 있으신 분들 스포하지 마시고요. 언젠간 알게 되겠죠. 일단 길 따라서 쭉 올라가 봅시다. 와, 씨. 야, 날씨 좋을 때 여기 보니까 완전 절경인데. 아 근데 왜 이렇게 길이 다 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냐? 저기 다 갈 수 있는 데인가? 그냥 배경이 아닌 것 같은. 어? 저거 전파탑 같이 생겼는데? 그렇지 않아? 저 약간 사람의 흔적이 있어. 저기까지 가야 되나 봐. 야! 갈 수 있는 거 맞아! 보여? 저기 다리? 나무로 된 다리 있고 저기도 다리같이 생긴 거 있어. 보이죠? 엄청 조그맣게 보이긴 하는데 그림 좀 그려보자고. 아 오케이 좋아 좋아. 와 좋아요. 나 지금도 체온이 내려가고 있네. 이 지역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춥나 봐. 나 완전 엄청 따뜻하게 입었는데도 계속 완전 한낮이잖아. 그런데도 체온이 떨어지고 있네. 낙석주의. 설마 낙석 맞고 죽는다거나 그러진 않겠... 어? 오두막이 있어. 평온한 노치. 또 아늑한 오두막. 어? B라고 써있네? 아까 A라고 쓰여있지 않았어? 아 이런게 가끔씩 하나 두 개씩 있나보다. 나중에 또 C를 만나겠군요. 일단 오케이 확인. 아 그럼 여기서 그림을 또 지도를 한번 작성을 하고 갑시다. 아이 깜짝이야 이 개색. 진짜 이 아 애들 아, 뭉친다. 큰일 났다. 온다. 아 야 그냥 들어가. 싸우지 마. 싸우는 거 뭐? 야 뭐해? 아 문 열려고 했는데 총 쐈어. 아 진짜 당황했네. 한 시간 푹 잡시다. 아 문은 총으로 여는 거라고. 장남자면 당연히 그래야지. 와 우리 내일이면 200일째예요 대박. 야 근데 얘네 으르렁거리는 거 너무 무섭다.
봤냐? 봤어? 야, 아까 동굴이 저기였어. 기억나? 저기에서 이렇게 이쪽을 봤단 말이야. 그래서 와, 맵 진짜 넓다 하고 저 동굴로 들어갔음. 야, 맵이 진짜 넓은데? 생각했던 것보다?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가 지금 산 정상 지역이 맞아. 결국 원래대로 왔어. 잘 왔어. 어, 저기 뭐가 있다. 저기 다리도 있고. 저기 가면 될 듯? 저기는 무슨 마을이었던 것 같은데 건물이 다 무너졌네요. 이렇게 지금 눈사태 일어나서 다 부서진 게 아닌가. 야, 근데 나 총알 진짜 많이 썼다. 어떡하지? 총알이 조금씩 모자란데. 아, 늑대들 또 자란다. 하지마. 괜찮아. 안 오겠지. 바로 오네. 아우! 이런 개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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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오지 마. 아휴. 기온도 너무 낮고. 아, 멀쩡한 집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는데. 야,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넓은 지형을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. 불면증 트라우마. 아, 여기도 불면증 걸리는 거 아니겠지?